저는 일단 세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온도랑 맞는 미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세안수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직접요? 네, 직접. 세수하는 물을 만든다고요? 네, 세안을 하기 위한 물로 저는 녹차 티백과 레몬, 식초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물병에다가 녹차 티백만 가득 넣어주고 클렌징을 하고 나서 세안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렴 작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거품 닦을 때는 일단 물로 하고 그 다음에 세안 거품 닦을 때부터 하셔도 좋아요. 더 좋아요. 네. 레몬 같은 거나 이제 식초 같은 거는 이제 피부를 약간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데 이제 보통 클렌징 제품들이 알칼리성이거든요. 근데 이 알칼리성이 피부 모낭충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요. 모낭충. 네, 징그럽죠. 네. 그 모낭충이 많으면 모공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 식초나 레몬 같은 산성을 넣어서 세안수로 쓰고 있어요. 근데 아니, 세안수가 중요하지만 세안하기 전에 클렌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어때요? 다른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세안수만큼이나 클렌징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클렌징만 10분 정도 해줍니다. 클렌징에 저만의 비법이 있는데요. 바로 꿀과 포도씨를 이용한 꿀렌징이에요. 이거는 10분 동안 하는 텐 클렌징인데요. 10분 동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딥 클렌징이에요. 만약에 텐 클렌징이 조금 길다 싶으시면 이제 피부에 맞춰서 5분 또는 7분 이렇게 클렌징 시간을 정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꿀렌징을 하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촉촉하고 또 각질이 제거되어서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꿀렌징을 하고 나면 다음날 화장도 잘 먹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꿀렌징입니다. 아니 근데 목에 주름이 없어요. 혹시 뭐 이런 시술을 받거나 이래서 아니에요. 얼굴은 네. 이제 보통 위로 좀 많이 발라주시잖아요. V라인 밑으로는 네. 이 근육층이 가슴 쪽으로 오, 그래요? 아. 네. 네, 내려와 있는 근육이라서 네. 바를 때 여기 밑으로는 내려주셔야 돼요. 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잖아요. 보통 여기를 이렇게 했는데 구타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이렇게 막 패대기를 치시면 자꾸 피부가 근육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꾸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게 자꾸 더 내려와요. 더 내려와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얼굴도 결이 다 있어요. 근육 방향과 결이 있어서 저는 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네. 이제 눈쪽 이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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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시면 안 되고 네 번째 손가락이 눈 밑을 만져야 제일 자극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볼 부분은 귀 윗바퀴 부분으로 방향을 올려주세요. 아,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 바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이 하관 부분은 귓볼 밑쪽 방향으로 해서 목 뒤로 이렇게 내려주세요.